이미 그 상세하게 설명을 다 하셔서 제가 특별하게 또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그 병현식 교수님께 쓰신 반박문을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고 했는데 너무 보수적인데 이렇게 계속 너무 보수적이시라 가지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계속 이런 조치를 하지?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고요. 병현식 교수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제가 세물교 플러스라고 하는 곳에서 7, 8년 전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종학 교수님 그리고 그 창조론자들 크리에이셔니스트 책도 나오고 상당히 많은 이제 계몽이 이루어졌다라고 믿었어요. 예,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개신교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젊은 지구론자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서에 있는 창조와 관련된 사항들이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 자체가 실제로 신념과 신앙의 형태로 아주 오랫동안 굳어져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것을 그냥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고 서울신대에 계신 분들의 편을 들어주는 배경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일치주의라고 하잖아요. 과학과 창조와 성서 텍스트가 일치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러니까 그게 오래된 지구론이든 젊은 지구론이든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텍스트와 2장에 있는 텍스트는 두 가지의 크리에이션 내러티브고 첫 번째는 질서 있는 제사장 문서고 두 번째는 비제사장 문서고 무질서한 창조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잠언 8장의 창조는 지혜와 함께하는 창조에 대해서 욥기 28장은 지혜에 도달할 수 없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은 구원과 창조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어디에도 일치된 창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 1장, 2장에 있는 뭐 3층전에 관한 내용들도 수메르 아카드의 문명 속에 있는 창조의 기사들이 바빌론 아수르 신화 속에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이고 가장 베이비 문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문명의 성서 텍스트도 그런 문명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3층전의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개념 자체가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이 진리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 문화의 텍스트는 옷을 입고 있는 건데 그것을 부정하고 그 일치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창조과학적인 관점이죠. 그러니까 과학으로서 성서를 해석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 실질적으로 엄청 많이 있구나. 엄청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알고 굉장히 놀랐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표출하는 걸 보면서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정치적 영역에 하나 있고 또 다른 영역에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창조과학이 뿌린 전 세계에서 가장 번성한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거든요. 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기독교의 메인스트림의 많은 흐름 속에서는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상당히 다양한 창조의 관점들이 다른 이론들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한국의 근본주의 개신교 배경에 있는 교단만 유독스럽게 젊은 지구론 아니면 오래된 지구론 이두 가지 것만 정설이라고 말하고 그거 아닌 건다 이단, 다 자유주의 이렇게 매도하는 현실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예.